안녕하세요. 맘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마지막, 드디어 고려가 끝나네요. 신진 사대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 간섭기를 어떻게 끝냈죠? 성리학으로 끝냈죠, 성리학. 안향이 성리학을 들여왔고, 이재현이 만권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심화시켰다. 까지 하고 우리가 신진 사대부기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넘어오니까. 이름이 신진 사대부기잖아요. 신진 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바로 성리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와야 됩니다. 이제 신진 사대부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신진 사대부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과 신도, 두 번째로 신흥무인 세력의 등장, 세 번째로 신진 사대부의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의 건국 과정. 현금금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것들을 키워드로 알고 있으면 신진 사대부기 문제는 모두 풀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과 신돈부터 갈게요. 반원, 반원이네요, 반원. 원나라에 반대하는 개혁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누가? 공민왕이. 이름도 충왕이 아니고 공민왕이야. 공민왕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명나라에서 준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냥 공민왕으로 알면 됩니다. 세계를 모두 제패했던 기마민족 몽골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원나라한테 개길 수가 있지? 반원이래잖아, 반원. 이때 당시에 중국 상황을 봐야 됩니다. 중국이 이때 원명 교체기예요, 원명 교체기.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 될락말락 하는 그런 시기라는 얘기죠, 원명 교체기가. 원나라가 세력이 약해지고, 또이 몽골놈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이제 중국 백성들이 맨날 굶고 막그 가혹한 수탈에 이제 막못 살겠다고 갈아보자고 하면서 반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 반란 무리 중에 가장 큰 무리가 바로 홍건적이에요. 홍건적. 붉은색 두건을 쓰고 있어서 홍건적입니다. 홍건적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중국 전역으로 성장을 해요. 얘네들이 커지니까 막 지들끼리도 싸우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일부 홍건적들이 고려로 이제 막 들어오려다가 채영 장군하고 이성계 장군한테 뒤지게 얻어 터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결국에는 홍건적 중에서 제일 잘 나갔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원나라를 이제 몰아내고 결국 그 중국의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중국은 이런 상황이었고, 공민왕은 고려의 그 왕이 되기 전에 원나라에 있었습니다. 원나라. 원래 원 간섭기 때는 다 그랬어요. 그 왕자들이 어린 시절을 다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공민왕이 중국에 살다가 살면서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거 원나라가 망할 일이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왕이 되면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더 이상 원나라에 이렇게 짓눌려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원나라 공주인 노국대장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드디어 고려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돼서 고려로 돌아온 공민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변발을 풀어 헤치면서 난 황비용이 싫어요, 라고 외치면서 고려 안에 뿌리 박혀 있던 그런 원나라를 깨부수는 반원 개혁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 그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일단 어떤 사료와 선택지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공민왕 각시가 노국대장 공주야. 사료에 노국대장 공주가 나오면 공민왕이다, 공민왕 사료다, 공민왕임을 알면 되는 거예요. 변발을 풀어 헤치는 또 사료가 나옵니다. 몽골풍이 싫다 이거지. 쪽팔리잖아요. 황비홍머리, 원래 앞머리에 탈모가 있었다면 괜찮은 스타일이지만, 사실 이 머리는 장동건이나 원빈이 해도 정말 이상한 스타일이에요. 변발을 풀어 헤치는 사료가 나온다? 그럼 공민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바뀐 거 언제라고 그랬었죠? 원 간섭기였지. 공민왕은 그 성균관을 조금 더 키워줘요. 우리가 그 성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색. 이 사람은 거의 그 성리학의 조상급입니다. 조상. 정몽주, 정도전 다 이색의 제자들이에요. 공민왕이 이런 이색이라는 사람을 성균관 책임자로 지정을 하고, 성균관을 순수한 유학 교육 기관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그런 사료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는 나왔어요, 그런 사료가.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그 기씨들, 우리 원 간섭기 때 배웠죠? 기씨들, 우리 몽고의 그 기왕후 뺑믿고 원 간섭기 때 원나라 막 똥꼬를 긁어주던 그런 기왕후의 오빠, 기철 일당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런 내용이 사료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철 일당, 기철 세력을 몰아내자, 그런 내용들이 사료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 간섭기 때 뺏겼었죠, 영토를. 철령 이북 지역 빼앗고 나서 뭘 설치했었죠? 쌍성총각부를 설치했었죠. 예, 그 쌍성총각부를 수복합니다. 거길 누가 가느냐? 이자춘이 갑니다. 이자춘. 이자춘은 이성계의 아빠예요. 아무튼 공민왕이 이자춘으로 하여금 쌍성총각부를 수복한다. 요 내용도 선택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무신정권 때 만들어진 정방 알 거예요, 정방.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기억하죠? 그 정방이 이때까지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공민왕은 왕이 돼서 정방을 폐지합니다. 정방을 폐지하고 자기가 인사권을 장악해요. 원래 당연히 그랬어야지. 당연히 왕이 했어야죠. 고려의 왕이니까. 그리고 이제 공민왕이 정방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 될수 있었던 거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정방을 폐지했다. 아, 이것도 선택지로 나오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개혁정책 실시할 때뭐 했다 했어? 변발을 풀어헤쳤다고 했잖아. 그게 무슨 의미야? 고려에서 몽골의 색깔을 지우겠다 이거죠. 그래서 몽골풍을 금지하라. 뭐, 야, 우리 고려에서 웬 변발을 하는 거야? 어? 진짜 길거리 다니는 개쪽 팔리니까 변발 금지해. 뭐 이것저것. 하여튼 몽고스러운 거, 몽고스러운 거다 금지해. 몽골풍 금지. 국민의당의 개혁정책으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개혁정책을 실시하다가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국민의당 각시 노국대장 공주가 죽게 돼요. 근데 둘은 이제 사랑했어. 원나라 사람이었지만 둘이 서로 사랑했다고. 얼마나 이제 슬퍼. 노국대장 공주가 그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슬프잖아. 생각만 해도 슬프네. 아무튼 국민의당이 슬픔에 잠겨서 더 이상 이제 정사를 돌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국민의당 옆에 누가 있었나? 바로 신돈이 있었어요. 신돈. 신돈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당 개혁정책 마지막에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신돈이 한 일입니다. 신돈이 추진했지만 국민의당 때 일이니까 국민의당 업적으로 기억을 하면 돼요. 전민변정도감이 뭔지 봐야 되겠죠. 전민변정도감. 밭 전자 쓰고 백성 민자 씁니다. 거기다가 변정. 변정은 가지런하게 잘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도감. 도감은 뭐 알다시피 임시기구를 도감이라고 하죠. 뭐 교정도감, 대장도감. 또뭐 나중에 조선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 그런 거다 임시로 만든 기구입니다. 아무튼 밭과 농민을 가지런하게 잘 정리한다. 밭과 농민을 가지런하게 잘 정리하는 기구. 이게 무슨 말이지? 권문세족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막 만만한 그 백성들 토지 노비들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국민당이 왕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그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켜야 돼. 당연히 그 억울하게 뺏긴 토지 전 그리고 빼앗긴 노비들 민 바로 잡는 거야. 변정. 그래서 전민변정이에요. 대토지, 대농장 소유한 그런 권문세족으로부터 땅과 노비를 다시 수거해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작업을 신돈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료에 신돈이 나와주기도 하고 전민변정도감이라는 말이 나와주기도 해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방금 한 얘기들이 사료에 쭉 나와줍니다. 그리고 선택지로는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또는 뭐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하니까 권문세족들이 겁나게 싫어하지. 미치는 거지, 아주 그냥. 응? 그동안 얼마나 막 떵떵거리면서 풍요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막 나라에서 막 땅을 뺏어가네? 결국에는 권문세족의 반발로 신돈이 죽게 되고, 나중에 가면 국민왕도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국민왕이 죽고, 이제, 우왕이 이제 즉위를 하죠. 아무튼 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국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과 신돈에 대해서 대부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그 키워드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 무인 세력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당시 유명한 무인 3명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최영은 유명하죠. 황금복이를 돌같이하 최영 장군, 그 다음에 이성계, 그리고 최무선. 이세 사람이 고려 말 신진사대부기의 무인 세력들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 중국이 원명 교체기가 다가오면서 홍건적들이 북쪽으로 막 넘어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위에서는 홍건적이 들어오고 아래에서는 외놈들, 일본 놈들이 막 해적질하고 막 노략질하고 막 쳐들어옵니다. 자주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고려 말에. 그래서 이런 외부의 침입을 잘 막아낸 사람이 바로 최영, 이성계, 최무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떠오르는 샛별이 바로 이성계였어요. 원래 최영은 뭐 유명한 잘 나가던 장수였고 이성계가 완전히 그 대국민 영웅으로 막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전투가 그 외놈들의 침입을 막으려고 그 대승을 거둔 황산대첩이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지리산 근처에 황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무튼 그곳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안 그래도 막 승승장구하던 그런 장수였는데 이게 이제 막 소문이 퍼지면서 이성계가 완전 스타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문제에 이성계가 나오면 황산대첩하고 이화도 회군 이두 가지가 키워드로 나오니까 꼭 알아놔야 됩니다. 이성계 하면 황산대첩 그리고 이화도 회군 이게 고려의 이성계죠. 물론 이제 태조 이성계는 조선 문제로 더 자주 나오죠. 하지만 이제 고려 문제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황산대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무선은 뭐잘 알죠. 우리 뭐그 고려 조정에다가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최무선으로 하여금 화약하고 화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하구 저기 군산 앞바다에서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서 왜구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진포대첩이에요. 최무선은 진포대첩, 이성계는 황산대첩.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군산 그 금강하구에 가면 거기 진포해양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군함이랑 막 그런 거 전시해놓은 공원이 있어요. 군산 포스팅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최무선의 화통도감, 화포 화약 제작, 진포대첩 이렇게 키워드로 최무선은 기억을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신흥 무인 세력을 보면 될것 같아요. 개별 문제로 나올 때는 이렇게 몇몇 키워드로 외워놓으면 쉽게 풀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진사대부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짝짝꿍을 해가지고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었나, 또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순서를 이제 알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 나라가 망할 때 또는 그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가 뭐 하죠? 순서를 알아봤죠 지금까지. 뭐 삼국통일 과정 순서 알아야 됐고 후삼국통일 과정 순서 알아야 됐고 이런 거 봐왔잖아요. 당연히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순서를 알아야 되겠죠. 항상 그 즈음에는 망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 그 순서는
시험이 엄청 잘 나옵니다. 알아놔야 돼요. 자, 그 전에 일단 신진 사대부부터 봅시다. 일단은 한눈감에 나오는 것만 보자면, 신진 사대부가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 알아도 돼요. 그것만 알아도 일단은 충분합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왔잖아요. 원간섭기 때. 안양이 성리학을 들어왔고, 이재원이 만권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해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발전시키고 심화시켰어. 그리고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이름도 바뀌었고, 또 국민왕 때는 성균관을 좀더 유하게 특화시키면서 그 이색이라는 사람을 성균관 짱으로 이제 임명하면서 여러 신진사대부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색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정몽주와 정도전이에요. 신진사대부 문제는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라는 사실 하나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정몽주와 정도전만 기억해도 한눈감을 풀수 있습니다. 정몽주와 정도전은 이제 인물 문제가 나오겠죠. 신진사대부가 성장하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를 개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몽주와 정도전은 성격이 달라. 둘다 신진사대부이긴 한데 성격이 좀 달라요. 정몽주는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지만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두고 천천히 바꿔 나가자 이거고, 정도전은 고려? 고려 완전 이거 망한 나라야. 그까이가 그냥 다 엎어버리고 그냥 새로운 나라 세워서 바꿔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정몽주는 온건파 신진사대부, 정도전은 급진파. 이렇게 이제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온건파와 급진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둘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더잘 나오는 건 정도전이 더잘 나옵니다. 왜잘 나올까? 이성계랑 같이 조선을 세운 사람이 정도전이니까 당연히 시험에 더잘 나오죠. 개별 인물 문제로 훨씬 더잘 나옵니다. 정도전이. 그래서 정도전의 키워드도 화면과 같이 이제 알아놔야 돼요. 정도전은 뭐야? 삼봉, 경복궁, 근정전 등 궁궐 이름을 지었고, 또뭐 불시작변을 저술해서 불교를 비판했고, 뭐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면서 뭐 경제문감 조선 경국전 등을 저술했다. 뭐 일단 그 정도전의 호가 삼봉입니다. 삼봉 정도전. 그래서 드라마에 정도전 나오면 정도전이라고 안 부르고 대부분 여보게 삼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삼봉이라고. 삼봉 나오면 정도전이야. 그리고 이성계랑 같이 조선을 세우고 이제 궁궐을 다 지은 다음에 궁궐 이름 뭐 경복궁, 근정전 뭐 이런 거 이름 지은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능검 선택적으로 자주 나오는 게 불시작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라고 자주 나옵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잖아. 그래 불교 비판했어요. 불시작변 정도전 기억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상 중심 정치, 민본 정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경제문감, 뭐 조선 경국전 이라는 책을 저술했다라는 선택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키워드를 뭐 알아놓으면 정도전 문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세우게 되고, 정몽주 같은 그런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어떻게 되지? 정몽주처럼 뭐 조선 건국에 반대하다가 선죽교에서 이방원한테 철퇴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고향으로 숨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제자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선의 살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들이 화를 입어서 사화가 발생하는 거고, 그 살인들이 팔을 갈라서 싸우니까 그게 바로 조선의 분당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조선 때 하기로 하고, 아무튼 고려 신진사대부기에서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이 기본이다라는 것과 정도전을 기억하면 대부분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진사대부기가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진짜 그 고려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할거 하나 남았죠. 고려가 어떻게 망하고 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순서 문제로 등장을 해요. 내용을 알고 스토리, 흐름을 알아야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또 개별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조선 건국 과정은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들은 후에 한번 멈춰봐야 돼요. 멈추고 나서 혼자서 그 흐름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화면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공민왕 때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한 건 알았어. 이때 이성계가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엄청나게 뜹니다. 그리고 이제 공민왕 다음왕이 고려 우왕인데, 우왕은 최영 장군과 함께 요동 정벌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성계는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달라서 사불가론을 내세웁니다. 사불가론이 뭐냐면,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 공격하면 안 돼요. 큰 나라가 어디야? 명나라. 두 번째로, 지금 농사철이라서 바빠서 안 돼요. 농민들 동원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 요동 정벌 하러 가면 아래에서 외놈들이 쳐들어올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마철이에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무슨 전쟁을 해. 이렇게 사불가론을 외치면서 그 유명한 유화도 회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회군을 하는 거예요. 요동 정벌 갔다가 중간에 군대를 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우왕을 폐위시키고 최영 장군을 없앵니다. 그리고 창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창왕. 근데 이제 이성계는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최영 장군도 없고 우왕도 폐위됐고 이제 뭐 무서울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정도전과 마음이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도전과 손을 잡고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이라는 꼭두각시 왕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개혁이 바로 그 조선의 대표적인 토지제도인 과점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과점법이 뭐죠? 권문세족들이 그 가지고 있던 토지를 다 몰수해가지고 새로운 관리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이성계 밑에 새로운 관리들한테. 기존의 권문세족들이 이제 완전 쭈구리가 되는 거고, 새로운 관리들도 그럼 새로운 나라를 원하겠지. 아무튼 이때 이제 과점법 때 나눠준 토지는 경기도 지형 토지만 나눠줬어요. 그건 기억해야 돼요. 선택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세우고 정도전, 조정 등 급진 신진 사대부들하고 개혁을 했으니 그게 바로 과전법이다. 자, 이제 나라를 세울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유일한 그 걸림돌이 있어. 바로 운건파 신진 사대부들이야. 반대를 해. 어떻게 고려를 없앨 수 있느냐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정몽주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그래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습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하여가를 부르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이제 우리 그냥 고려 그만두고 나라를 세워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하면서 나는 무조건 고려야. 나는 고려밖에 없어 하니까 이방원이 그럼 죽어 하면서 이제 철퇴로 정몽주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 세력이 없어지고 결국 이성계와 정몽주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조선의 일대왕 태조 이성계가 짜잔 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뭐 이거 한번 들었다고 해서 머리에 바로 안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해보고 뭐 계속 대가리를, 머리를 굴려야 돼요. 한번 스스로 흐름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도 난 정말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이 흐름을 단순하게 키워드로만 외워놓고 사료에서 키워드만 찾아서 순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뭘까? 중요한 건 유아도 회군 중요하죠. 또 과전법 중요하지. 이두 개를 중심으로 놓고 나서 이쪽 저쪽으로 외우는 거야. 그래서 신흥무인 세력 성장, 노동정벌, 유아도 회군, 우왕 폐위 최영 제거, 창왕 폐위 공양왕 옹립, 과전법 실시, 정몽주 피살, 조선 건국, 이렇게. 중요한 건 뭐라고? 유아도 회군하고 과전법 실시 중요하죠.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뭐 사료, 가, 유아도 회군, 사료 딱 나오고, 나, 태조 이성계가 뭐 왕위에 오르는 사료가 딱 나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정답으로 과전법을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실시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뭐 가, 황산대첩에서 이성계가 이놈들 무찌르고 돌아오는 그런 사료가 딱 나와. 나, 과전법 실시 사료가 딱 나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이성계가 유아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제거하였다. 뭐 이런 선택지가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건 그냥 쭉 이야기처럼 알아야 풀수 있습니다. 내가 이성계가 돼서 조선을 세운다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고려 신진사대부를 마치고 고려를 마쳐야 되는데 문화가 남았네요. 문화. 아, 문화 진짜 하기 싫지만 몇 가지만 볼게요. 고려 문화 솔직히 별로 없어요. 고려 문화에서 알아야 될 것들 몇 개만 진짜 볼게요. 일단 고려 탑.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하고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삼국시대의 그본 탑들하고 다르죠. 층이 엄청 많아. 문화 문제 답 없다고 했어요. 계속 보고 또 보라고 했습니다. 뭐 나오는 그 뭐야, 확률로 따지면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뭐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경천사대 10층 석탑은 우리 그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원각사대 10층 석탑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원각사대 10층 석탑이 이 경천사 10층 석탑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해? 뭐 이거 층다막 세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전 그냥 이렇게 다각다층인 탑은 뭐 고려 아니면 조선이다. 그러니까 저는 조선탑인 그 원각사대 10층 석탑 하나만 외워놉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층 탑 나오면 그건 다 나머지는 고려지. 확실히 원각사지 10층 석탑만 하나만 딱 외워놓고 나머지 다층 탑이 나온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탑이 나온다? 그럼 고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건축. 우리 삼국시대 문화할 때는 뭐절안 나왔죠? 네. 절 그림이 나오면 이거 고려 아니면 조선이야. 근데 특징이 있다고 했죠? 고려 절들 한번 봐봐요. 봉정사 급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성불사 웅진전 다 1층이죠? 조선은 다 2층 이상이야.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전부 2층 이상이죠. 조선 절의 특징이 다층 구조야. 다층 구조.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못 외웠다고 하더라도 절 그림을 맞추는데 1층이다? 그럼 고려 절이야. 2층 이상이다? 그럼 조선이야. 외우기 힘든 사람은 그렇게라도 외워가지고 확률을 좀 높이면 됩니다. 자, 이제 불상 볼게요. 제가 고려 불상 구리다고 했죠. 그래서 좀 이쁜 불상은 뺐어요. 그래야 구리다는 걸 증명하지. 자, 제일 구린 게 바로 이 관축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진짜 뭐야 이거, 씨. 뭐야 이거. 씨. 완전 이등신, 이등신이야. 부처님 얼굴이 너무 마라같이 그려놔가지고 아무튼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막 고려 불상들은 대가리가 막 엄청 커. 대가리가 큰데 또막그 머리 위에다가 막뭘 올려놨어. 우리 그 신라 문화 때도 봤잖아요. 그 삼존입상 위에다가 막그 삼겹살 불판, 바둑판 올려놓은 거 봤잖아요. 그리고 관톡사 불상도 그렇고 용밀이 그 마이블 입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생겼잖아. 아무튼 이렇게 두 개만 볼게요. 이렇게 알아도 고려 불상 뭐 대충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청자, 푸른색 돌면은 이거 고려 청자 유명하니까 다 맞출 수 있죠. 이름 뭐 이름 이거 외울 거예요. 엄청 어렵잖아요. 이름 뭐야 이거 칠보 투갑 향로 막 뭐야 어렵네.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 있잖아. 색깔이 이뻐 색깔이 너무 이뻐. 청자 색깔 기억하면서 고려 청자는 고려 문화재다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이것만 읽으면 반대로 맞는다 시리즈 2탄 고려시대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기출문제 풀어보는 영상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 보니까 제가 너무 그 빨리 한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조금 더 같이 풀어보는 느낌으로 고려 문제 뭐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